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시카와현에서 계속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8월 14일에 4.1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현 시다에서 주부지방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3.1이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가현에 최근에 지진이 많지 않았지만 근데 이 시가현에서 오늘 3번 지진이 났습니다. 3번 지진이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가현에서 여러 번 지진이 나는 이유가 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시카와에서의 지진, 그 다음에 후쿠이, 그 다음에 시가, 기후현 이렇게 최근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네 군데의 지역이요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전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주부지방 이 허리를 계속해서 치는 것이 아닌가. 후쿠이를 이시카와에서 후쿠이, 그 다음에 시가, 기후 계속해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미해현이라든지 나라, 그다음에 교토, 효구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치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이시카와현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07년도 3월 25일 날 6.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007년이지만 현재와 많이 유사합니다. 이시카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시가라든지 기후, 후쿠이 다, 지금 2016, 2021년과 굉장히 비슷하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이 같은 경우도 과거에 48년인가 그 수천 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고요. 기후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화산이 많죠. 화산이 많으면서 또, 이 주부지방이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뭐이그이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패턴을 많이 지금 경과되고 있죠. 아이치, 도쿄, 이 이시카와 계속해 가지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이 라인이 북미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태평양판, 이쪽이 필리핀판, 이쪽이 이제 유라시아판이죠. 근데 여기에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도호쿠 지역에서 여러 번 강진이 발생해 뭐 동일본 대지진도 있고 계속해서 최근에도 도호쿠 지역의 미야기현이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후쿠시마라든지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럼 와중에도 최근에 이 라인, 여기 이 사가미, 이 도쿄 쪽에, 이 사가미 쪽에, 에서의 지진도 역시 많이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이 사가미 트라프에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지진이 나면서 우리가 그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가미 트라프. 이쪽 라인에서 또그 오늘 이 에이미현 이카타 원전도 걱정되지만 이 난카이 트라프가 있는 에이미현에서 지진이 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서 합쳐가지고 난카이 트라프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에이미현에서 지진 났죠. 오늘이요. 이카타 원전도 있고요. 이 난카이 트라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라프에 어떤 폭발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에이미현 오늘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그이 난카이 트러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안카이 아, 그 난카이 트러프 에이미현에 보시면은 뭐 에이미현이 그 고치현이라든지 뭐 도쿠시마 카가와 계속 지진이 최근 나고 있죠. 이시코쿠 섬에서요. 우리가 이그 난카이 트러프의 폭발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구마모토 지역에 이 구마모토 지진도 우선 8월 15일에 2.8 났죠. 그리고 나서 또 8월 16일 오늘 여기 이 아리아케 이 아리아케 카이에서 2.5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여기 어디냐면은 이 큐슈 북서부에 있는 이 바다인데요. 후쿠오카라든지 이 사가현, 나가사키, 구마모토현에 걸쳐 있는 큐슈의 이
만인데, 이 큐슈의 최대 이 만, 이 아리아케 해의 지진이 굉장히 큰이 해저의 어떤 큰 폭발과 이 나가사키, 저기 큐슈 가고시마현 최근에 보시면 또 가고시마현의 지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또이이 오늘 지진, 이 아리아케 해의 지진 역시 염려가 됩니다. 이 아리아케 해의 지진이 염려가 되고요. 물론 일본의 지진 나긴 났습니다. 이 시가현의 이 나가하마, 시가현 나가하마에서 났지만 이 지진보다는 제가 더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사우스 샌드위치라든지 어디죠? 이게 필리핀, 특히 필리핀에서 강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7점이 계속 지금 필리핀에서 여진이 나고 있죠. 사우스 샌드위치나 필리핀, 이 필리핀 해판이 이 필리핀에서의 최근의 지진들이 보시면은 이 필리핀에서 최근 계속 지진 아그 다바오주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 나고 있는데 이 필리핀에서의 지진이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필리핀 해판이 요동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필리핀 해판이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유라시아판과 이 필리핀 해판의 어떠한 충돌.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난카이 트러프와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유라시아판과 필리핀 해판이, 그러니까 필리핀의 지진이 난다는 거는, 필리핀의 지진이 난다는 거는 이 필리핀 해판이, 그 일본은 유라시아판, 필리핀 해판, 태평양판, 북미판, 이네 개의 판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 필리핀에서의 최근에 그 7.2부터 계속 강진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필리핀의 지진은 결국엔 난카이 트러프를 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유라시아판과 필리핀 판이, 필리핀 해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난카이 트러프를 건들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드렸죠. 에이메현에서 시코쿠 에이메 났지, 바로 난카이 트러프요. 따라서 우리가 이그 필리핀에서의 지진이 필리핀 해저의 필리핀 해판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필리핀에서의 지진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필리핀 해저의 큰 어떠한 소용돌이가 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필리핀 해판을 건들면서 난카이 트러프까지 올라와서 건들게 되면은 그것이 이곳 유라시아판과 필리핀 해판이 이 난카이 트러프와 이 부딪히면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였죠. 어제 그 저기 뭐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아이티에서의 강진, 또 많은 사망자 발생, 이렇게 이큰 지진 나게 되면 더군다나 이 IT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사실 많이 아직 안 되죠. 기반 시설이 잘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7점대 지나면은 지반이 크게 이게 그 융기하거나 침강하면서 매우 큰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피해가 이제 IT에서 날 텐데요. 지금 지진 관련된 어떤 그런 준비가 아무리 일본이 물론 되어 있긴 되어 있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최근처럼 이렇게 필리핀 해판, 그 다음에 사우스 샌드위치, 필리핀, 뭐, 알래스카, 최근에 보면 아이티까지 계속 큰 조형들을 치고 있죠. 그러면은 알래스카는 뭡니까? 위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딜 건드립니까? 결국에는 북미판과 태평양판을 건드는 것이고, 거기까지 흔들면서 이제 그 재팬의 이 도호쿠 지역을 치고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도호쿠 지역만 지금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이 사우스 샌드위치와 필리핀 쪽의 지진을 보면, 이 필리핀 해판을 또 건들면서 저기, 이, 어디죠? 이 난카이 트러프를 바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뭐 우리가 지금 유라시아판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필리핀 해판이 결국에는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난카이 트러프를 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그 지진 화산 뭐불 산불부터 시작 여러 가지 그 화재 사건 그다음에 뭐 질병 여러 가지 재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생각하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이게 일본 수도권에만 4,600만 명 정도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4,600만 명이 밀집이 되어 있는 수도권에 만약에 큰 대진이 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스스로 본인의 목숨은 본인이 지킨다고 생각하시고서 물론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항상 봐야겠지만 항상 스스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저기 테이블 밑으로 숨는다든지 뭐 화재를 대비해서 가스를 잠근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차에 내려서 자동차 키를 놔두고 내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 그런 것들을 뭐그 뭐죠?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서 좀 왜냐면 쓰나미가 발생할 수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정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너무 국가만 믿지 말고 스스로도 국가에게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도 국가랑 같이 코어퍼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